안녕하십니까. 오늘은 pH 10번 감탄구스 소파를 소개하고 고객 납품 리뷰에 대해서 간단히 훑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파는 가성비 좋은 전체 가죽 소파이고 요즘 같은 시대에 편안함과 스타일을 모두 잡을 수 있는 소파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일단 디자인을 보면은 간결합니다. 단순하고 간결하고 또 클래식하다는 것을 볼 수 있고 이게 옆면이고요. 그리고 이게 착석감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이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구스는 100% 구스 패드이고 화면상에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픽셀로 되어 있습니다. 12개 픽셀로 되어 있고 심지어 이 픽셀로 되어 있는데 한 번 더 거기에서 구스 이불로 한 번 더 덧을 댔기 때문에 한층 더 편안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한번 전체적인 사진에 대해서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비싼데 안 비싸다. 사실 이 가죽을 쓰고 소가죽이고 굉장히 고가의 천연 면피를 쓰면서 전체 가죽을 쓰고 안에 구스 패드로 쓰면서 10년 AS까지 해준다? 이거는 미친 가성비임이 분명합니다. 전체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선택한 그 가죽으로 보이는 데부터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다 그 가죽을 썼다고 생각하면 돼요. 좌방석, 종아리 부분, 접하는 부분, 뒷부분, 옆부분 다 그 가죽을 썼기 때문에 내가 10년을 써도 20년 써도 그 변함 없이 그 멋스러움 그대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등받이를 보시면 조금 어느 정도 등받이가 올라와 있어서 앉았을 때 느낌도 굉장히 좋습니다. 쿠션감은 적당해서 오랫동안 앉아 있어도 굉장히 편하고 등받이가 인체공학적으로 설계되어 있어서 허리도 편안하게 지지해 줍니다. 실제로 제가 집에서 쓰고 있는데 이 등받이에 있는 쿠션을 빼면은 거의 침대입니다. 그래서 성인 뭐 3명이 누워서 좌우 기준 이 모듈 구성 좌우 기본 2500 사이즈 기준으로 성인 뭐 3명이 누워도 편안하게 쓸 수 있는 정말 그런 침대 같은 소파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설명처럼 와우라는 감톤이 나오는 그런 소파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사진이 실제 고객님 집에 가서 구현된 납품 후기 사진인데 이 가죽은 크레스트 가죽의 헤이즐 빈티지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엘로우 라이트에서 보여주고 있는 전형적인 세 가지 가죽 회사를 제안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색상을 보여주고 있지만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하지만 이 디자인 소파에 가장 적합하고 인기가 많은 것은 크레스트 가죽의 빈티지 헤이즐 컬러입니다. 이 다음에는 블랙 미드나이트 빈티지 가죽, 그 다음에 기본 오성피업 블랙 M01, 그리고 크레스트의 오커, 이 컬러 순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전체 가죽에서 10년 AS 그리고 안에 내부 자재 이 정도 퀄리티에 이 가격이면 정말 미친 가성비임이 확실합니다. 자, 그럼 고객님 집에 가서 보여지는 이 사진들을 보면서 한번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보여지는 이 사진은 굉장히 일반적인 전형적인 아파트의 인테리어이고 바닥 기본 좀 베이지 형태의 오크 나무 결의 바닥과 모노톤의 베이지한 그 벽의 컬러인데 여기에 블랙 소파로 구성을 했습니다. 오성피역 M01로 했고 마음에 든다 뭐 이렇게 사진을 써주셨습니다. 리뷰를 써주셨고 이거는 N03이라고 쓰여 있긴 하지만 실제 사진 보니 요거는 엄버입니다. 엄버 얘는 엄버
지금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엄버 같은데 라고 해서 봤더니 엄버가 맞습니다. 그래서 엄버 사진이고요. 엄버로 적용되었습니다. 엄버는 조금 더 오커보다는 살짝 빨간 레드 기운이 있고 좀 더 집안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컬러예요. 그리고 요거는 베스트 컬러, 그 크레스트 빈티지 헤이즐 컬러로 적용되어 있는 소파이고요. 요거는 리얼 블랙, 콘세리아 뿌리한테 리얼 블랙으로 적용했습니다. 리얼 블랙은 촉촉합니다. 굉장히 촉촉하고. 아, 요거는 이제 다크 체스넛이라고 쓰여 있는데, 요것도 헤이즐 같아요. 네, 사진 보니까 헤이즐 같고요. 요것 헤이즐이 분명하고요. 읽어보면 바디가 푹 파묻히는 저세상, 착석감 쫀쫀한 가죽을 선호하는 일인데, 투 고양이즈와 함께 살다 보니 값비싼 그것 대신 차선책으로 아쿠아 패브릭 같은 저렴이를 몇 개월 사용하던 중 오히려 털바품과 스크래치를 인한 흉한 구멍, 그리고 소파를 두 달여 걸쳐 서치하던 중 이 소파를 우연히 마주하게 되었어요. 쇼룸에서 직접 체험 후 네이버로 구매하여 3주 정도 기다린 후 받았습니다. 얘는 미드나이트입니다. 빈티지 가죽이고요. 블랙 컬러이고, 근데 햇빛에 자세히 보면은 네이비 톤이 살짝 돌기도 합니다. 가죽 쿠션 크기 정말 만족해요. 포레스트 빈티지 가죽으로 업그레이드 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거는 브루시아토. 브루시아토는 최근에 추가된 가죽인데 빈티지 라인업에서 새들보다 살짝 더 무게감이 있고 좀 묵직한 그런 가죽이어서 새들 가죽과 헤이즐 중간 선상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고요. 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